잘했어. 아, 무거워. 크기까지 없다. 네, 2017년 7월생이고요. 한국 나이로 7살, 그러니까 만 5세 반 정도 지났고요. 쌍둥이로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. 32주 6일, 한 달 정도 빨리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한 20일 가량 있었고, 네, 그러고 와서 둘 다 뭐 별 이벤트 없이 다 잘 넘어갔고, 잘 컸고, 돌까지는 되게 상호작용도 좋았고, 이제 돌 촬영 같은 거 나가면 눈맞춤 되게 잘해서 모델 시키자 막 이랬을 정도로 좋았다가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게, 저희 쌍둥이는 사회성이 막 발현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좀 정체 또는 약간의 퇴행의 느낌이 있었어요. 놀이가 한정되고 네, 이제 책만 넘긴다거나 호명 반응이 그때부터 한 18개월 기점으로 조금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말은요? 말은 그 전에 그냥 뭐 아주 짧게 옹알인데 엄마 이런 그냥 거의 엄마는 아니 엄마 이 정도로 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는데 24개월까지 말이 안 나왔고 오히려 있던 그 의사 표현이나 옹알이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. 느낌에 검사를 쭉 했어요. 근데 기능상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 안 되면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시는 게 처음이었고 이제 시각추구 책이 보거나 촉박추구가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만지고 비비고 책도 사실 알고 봤더니 시각추구보다도 촉감 한 장 한 장 그렇구나. 예, 그런 걸 많이 했고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엄마 안아 다 들기려요. 엄마 안아는 해요? 엄마 안아는 너무 원하는 거여서 엄마 안아는 하는구나. 예, 엄마 안아만 뭐 배고파 물 줘. 배고프면 그냥 저희 가고 그걸 바로 꺼내오는 편이에요. 완전 처져 있고 저희가 나무늘보라고 할 만큼 처져 있는 타입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무슨 자폐야. 잘 쳐다보고 처져 있고 산만하지도 귀에 예민함도 없었어요. 오히려 오히려 둔감에 가까운 정도로 해서 더 추구하고 몇 살? 안 쳐다봐. 안 쳐다봐. 관심 없으면 안 쳐다봐. 관심이 없으면 안 쳐다보는구나. 뭔가 필요한 게 자기가 별로 없어서 무의미한 쳐다보는 거라든지 필요한 게 없는데 그냥 공감해서 메롱메롱 따라하고 이런 거 제일 못한 것 같아요. 워낙에 뭐 자폐 아이들 특성이 그렇지만 사실 이제 낯선 환경에 와가지고 뇌파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처음에 측정한 뇌파가 거의 이렇게 막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사실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봐서는 뭐 감별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양한 필터 알고리즘을 처리해가지고 한 30초 정도에 겨우 이제 분석할 만한 뇌파를 건져냈고 이걸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대역을 보면 사실 이제 보통은 이 세타 대역의 리듬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이 나이를 먹고 뇌가 머츄레이션이 되면서 리듬이 점점 빨라져서 알파파 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발달 패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세타 대역의 리듬이 거의 형성이 안 돼 있어요. 이거를 이제 각 주파수 대역별 크기로 보면은 여기를 봅시다. 이제 한 뭐 전두엽 정도 부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피크가 한 5 마이크로볼티지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수준인데 뇌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었습니다. 발음하는 거예요. 소리가 복식이 약간 이렇게 크게 나요.